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여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예멘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예멘이란 나라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도 우리 최준영 박사님한테 들어봐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 예,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죠. 네,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예, 예멘. 예, 뭐 역사하면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이 지역은 종교가 몇 번 바뀌었어요. 중동 국가치곤 되게 특이하죠. 종교가 바뀌어? 예,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제 역사 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는 유대교 왕국이 유대 왕국이 또 잠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요? 예, 히마르 왕국이라고. 예, 유대교 이제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이제 들어오면 또 악수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긴 또 에디오피아, 예, 에디오피아 왕국이. 그렇죠. 나중에 크리스천으로 됐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에디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에티오피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예. 전통적인. 그래서 아프리카가 또 이 지역에 또 영토를 또 자지하고 있는 그런. 네. 면이 있다가.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이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사우디 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네. 당연히 초창기부터 들어왔고요. 그렇게 쭉 그냥 뭐 모래사장에서 이제 교역을 하고 살다가 16세기 때부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을 정식으로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있다가 이제 1839년쯤 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9세기 되면은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영국이 이제 인도와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을 찾다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괜찮은 동네다 싶어가지고. 네.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던 이 지역에서 아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이제 낚아채갑니다. 별도로 이제 뜯어가는 거죠. 영국이 그래, 하여튼 거의 모든 나라 역사에 항상 등장해. 부지런해. 예, 그래서 참구나. 이 영국이 점령했던 지역이 나중에 이제 남 예멘이 되는 지역이고요. 아. 예, 그래서 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예. 이제 남쪽 아라비아의 주변 지역은 이제 영국이 가져가는. 예, 그런 지역이었다가. 아. 191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지금의 옛날에 이제 북예멘이라 불렀던 지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두 나라가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였다가 딱 뜯어졌다. 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야,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식은 있었는데 남쪽을 먼저 영국이 뜯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북쪽이 원래 갖고 있던 터줏대감이던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니까 그럼 우리 독립하지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뭐 조선이란 나라에 있다가. 네. 남북이 갈라지고 이런 쪽이랑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단국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컨셉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따로 놀았죠. 그래서 이제 북예멘 같은 경우는 그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네.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왕국으로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제 부족 중에서 왕을 뽑아가지고. 네. 그 사람 이제 왕국으로 있다가 1962년에 살레라는 이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살레. 예, 살레. 이 양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계속 대통령 하다가. 예. 몇 년도 했다고요? 1962년에 쿠데타를 켰으니까 박통이랑 비슷한 시절이네. 그렇죠. 예. 예. 야, 진짜 오래됐다. 예. 물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깔끔하게 한 방에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왕당파랑 이제 또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죠. 이제 공화주의 세력이죠. 왕을 몰아내자. 네네. 그래서 한 8년간 내전을 이제 치러가지고 결국 이제 1970년에 이제 이집트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네. 탈바꿈을 이제 했습니다. 북예멘은. 그래서 쭉 내려왔죠. 그래서 북예멘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 뭐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 뭔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였고요. 네. 남예멘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제 계속 다스렸습니다. 쭉 다스리다가 이제 영국이 1960년대부터 노동당 정부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철수를 하죠.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철수라긴 그러니까 남아라비아 연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남아라비아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토우들 이제 그 족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나가야 될 테니까 니들 준비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자치권을 이제 부여를 하고 영국은 이제 아덴시 구역만 이제 직할로 이제. 네. 관할을 하고 홍콩처럼. 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영국이. 네. 이제 쭉 빠져나갔죠. 아덴에서도. 예, 아덴을 빠져나갔는데
이때 이제 소련이 개입을 합니다. 보면은 소련? 예, 소련이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제 수에즈 운하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전략적 요충지고, 그다음에 이집트가 또 당시 소련하고도 친밀한 관계였다 보니까 바로 홍해 건너에 있는 이 지역까지 해놓으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남쪽에서 이렇게 딱 틀어막는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또 뭐 자체적인 또 이슬람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으니까 네. 소련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 1967년부터 이제 바로 공산화가 된 거죠. 보면은 남예멘이 예. 그래서 이제 체제가 다른 두 나라의 두 나라들이 네. 이 시기부터 있었는데 그 1972년하고 1979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두 나라들은 또 전쟁을 벌입니다. 남북 전쟁을 또 벌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가 아주 크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국경 분쟁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티격태격을 이제 했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남예멘은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 예, 북예멘은 아랍 사회주의 국가. 네. 뭔가 다들 어려운 과목 택했네. 어려운 과목 택했어. 쉽게 쉽게 지금 잘 살 수가 없지.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1989년 냉전이 끝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도와줘. 아이고 떠나고. 예,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남예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믿던 형님마저 가고 나니까 야, 그냥 우리 합치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1990년에, 네. 이제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을 하고, 북예멘의 대통령이던 살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때 그분? 예, 그때 그분이. 아, 62년에 이제, 예. 크게 뭐 갈등이 심하고 뭐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때.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집니다. 예, 통일이라는 게 이 지역이 원래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다툽니다. 장관을 누구로 어느 부족에 몇 명이나 줄 거냐. 그렇겠지, 그렇겠지. 예. 근데 예전에 두 나라였으니까 네. 이를테면은 10명씩 하면 20명에 이게 뭔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나라가 통일돼서 더 커졌는데 네. 장관 자리는 똑같이 열 자리일 거잖아요. 자리가 없어졌구나. 자리가 우리가 이제 지자체 합하고 나면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싫어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각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1994년에 네.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이. 예, 남북이. 그래가지고 통일했는데 예, 통일했는데 근데 이제 북예멘이 조금 더 잘 살다 보니까 네. 북예멘이 이제 무력으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예멘을 이제 점령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아덴 지역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정말 통일이 됐다라고 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해서 또 살레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합니다. 야, 참 살레 대통령 좋아하시네 이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족들을 잘 이제 나누어서 디바이드 앤 뭐 컨트롤 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예, 분리 통치를 잘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1990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 년 통치를 한 거죠? 한 30년 통치를 한 거잖아요, 보면은. 네. 30년 통치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순위 계열이죠, 이제 보면은. 사우디 쪽 좀 지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1990년 걸프전을 전후해 가지고 네. 아랍 사회에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성지에 사우디라는 성지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 하는 이제 악의 제국이 들어와서 버젓이 같은 이슬람 민족을 아랍 민족을 공격을 하고 이슬람 동포를 공격을 하고 그거를 이슬람 수호자라고 하는 사우디가 오히려 주도를 해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라는 이제 이 반발심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의 어떤 지배력이 좀 약화되고 이제 이란은 이제 그때부터 한 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양심을 지킨 세력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 종교 정치 운동이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보면은 시아파 종교 정치 예, 이 순위는 운동. 이제 뭔가 타락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원리주의 운동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예멘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시아파 그러니까 이제 후티라고 하는 네. 이제 반군 세력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들그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탄압을 받았겠죠. 네. 그럼 탄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총칼 들고 또 나서는 게 또 이 지역의 전통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주로 이제 그 남예멘의 좀 외진 곳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별로 안 됐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그 무장 투쟁은 한 2009년 예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드러난 건 이제 그때부터인데. 2011년부터 이제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1년? 예, 갑자기 네. 시간을 확 뛰어넘었죠. 네? 2011년에 이제 중동 지역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랍의 봄, 아, 아랍 스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튀니지인가에서 시작을 했던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온 이제 아랍으로 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아랍이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고 뭔가 발전된 국가로 그렇지. 갈 거다. 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나라에서 다 실패했죠, 보면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에 최악의 실패를 겪은 두 나라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물이 없는 두 나라였죠. 시리아랑 네. 예멘. 아. 예. 이 두 나라가 이제 그 실패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당연히 그 아랍의 봄 운동이 예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면. 네.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장기 집권했으니까 물러가라. 어, 옆 나라인 그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도 이제 물러났으니까 어, 너도 가라. 네. 그래가지고 이 살레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합니다. 어, 해요? 예, 여기까지는 평화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하디라는 분이 이제 그 과두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뜻을 모아서 잘 가면 되는데 대통령이 안고 보니까 관료, 특히 이제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군대의 힘이 센데 군부는 전부 살레 대통령 아들, 아. 친구, 뭐 측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걸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측근을 이제 쳐내는 숙청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어. 근데 숙청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숙청된 사람들이 어 그래 나 나갈게. 그러면서 혼자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병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러니까 그 군을 내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 작업을 했는데 어. 이 오히려 이제 예멘 군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아. 생겨 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서 반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서부터 이제 뭔가 나라가 이제 확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후티 반군은 있고 정부군이라고 하는 군은 이제 와해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럼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레 대통령 추종자들이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아.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재정 개혁도 해야겠다. 우리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 좀 이제 잘 살아보자라고 예산을 딱 들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기름값 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유류 보조금으로. 국민들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도 사실은 전체 예산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유류 보조금하고 식량 보조금으로 나가요. 기름값도 싼 나라에 왜 유류 보조금을? 원유는 나지만 이 원유를 정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해와야죠. 다 수입해봐야 되니까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원유는 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전체 이 당시 이 나라의 정부 예산이 한 그 6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억 달러가 이 기름값 보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상화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 깎아버린 거죠. 아, 또 폭동 나겠네.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가 60% 오르고 하루 아침에 이제 경유가 한 90%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폭동이 나는 거죠. 이제 아. 보면은. 근데 이제 폭동이 났을 때 이게 그냥 잘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제 며칠 티격태격하다 끝났을 텐데. 옆에 이제 후티 반군도 이제 바로 근처까지 밀고 들어와 있던 상태고 또 정부군도 뭐 시원찮고 네. 또 시리아 이라크에서 또 밀려난 또 알카에다 이 친구들까지 이제 여기로 와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몽땅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무력 분쟁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쫓겨나 있던 이 살레 대통령이 이제 후티 반군이랑 손을 잡습니다. 아 재등장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9월달에 이 후티 반군을 데리고 이제 사나 이제 수도에 입성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어, 예. 전 대통령이 다시 쿠데타한 거예요? 그렇죠. 쿠데타가 아니고 이제 반군을 이제 이끌고 온 거죠. 아, 이제 보면은 전문이네 그분. 그렇죠. 대통령 전문. 대통령 전문. 쿠데타 전문. 아 쿠데타 전문. 예.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어 이게 이제 다 됐다라고 이제 통일이 다시 이제 만들어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레가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하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보면은 이 원래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아니다 너 이 남쪽으로 간 네 하디가 오히려 예멘 정통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밑에서 이제 아덴 지역을 중심으로 망명 정부는 아니지만 자관 이제 피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네. 다시 이제 후티가 이제 밀고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이 아덴 지역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이 하디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용히 있었어요. 바로 옆 나라지만
왜냐면 이제 뭐 본인도 시끄러운데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사우디 위에 있는 이라크가 원래 시아파 국가였는데 옛날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후세인 독택의 순위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네. 후세인이 쫓겨나니까 저 나라가 인구도 꽤 많은 나라가 이라크가 갑자기 시아파로 확 변해버렸어. 그 옆에 있는 시리아도 알라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파랑 비슷한 계통인데 네. 거기도 전 시아파로 분류해야 되고 머리 위가 다 시아파네? 북쪽이. 근데 남쪽이 후티놈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잘 싸우지? 라고 보니까 원래 종파도 시아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 계속 꼬드겨가지고 각종 무기나 이런 걸 대주고 심지어 이제 이란군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진두지휘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졸지에 이 내가 포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너는 눈을 좀 넓혀보면은 아프리카 홍해만 건너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수단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뭐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제 순위보다는 시아 쪽이 이제 득세를 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맥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 반군들 순위 반군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무기를 막 대주기 시작을 하고 사우디가 예 예멘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 도와줄 놈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 형님이 친히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우디에 그 쌓여있는 수많은 그 최첨단 미제 전투기와 네. 미사일을 동원하고 혼자 가기 좀 민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네. 이제 그 예멘 침공을 하는 거죠. 보면은 침공을 해요 아예 그냥? 그렇죠. 사우디군하고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군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군은 중동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정예군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처럼 그냥 카타르고 보고 이렇게 무기 안 사요. 딱 보고 카타르고 보고 이거 짜맞추게 해가지고 더 좋은 거 갖고 와. 그럼 사줄게. 이런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 6월부터 사우디군이 딱 개입을 해서 다들 이제 사우디가 개입을 했으니까 끝나겠죠.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에 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후티 반군들이 사우디에 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노동미사일 같은 이제 이런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도 무기가 만만치 않았네. 우리가 생각하는 반군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때 그 반군 그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발표할 때 내가 봤잖아. 네. 군복 딱 입고 뒤에 막 국기들 쫙 입고. 자기들은 반군이 아니고 정식 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잡은 포로는 또 제네바 조약에 의거해서 또 포로 대접을 또 합니다. 또 보면 이 친구들이. 아 그래요? 예. 아니 어쨌거나 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하다 보니까 뭐 민간인들 속 빠졌구나. 민간인들 피해가 이때부터 막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득이나 빈곤한 국가에 내전으로 피폐된 나라였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전에는 지상전만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폭탄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데 후티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 인접 바다에 있던 그 고속 수송선 아주 비싼 고속 수송선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후티 반군이 뭐 거의 그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이제 침몰은 안 당했지만 버렸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리야드 공항이나 리야드 왕궁에 사우디에다가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지금 이제 레코드가 아주 좋아요. 실전 경험 레코드가 실적 쌓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 계신 분들은 뭐 익숙한 일이에요. 그냥 날라온다 그러면 웽 한번 하고 뻥 소리 나면 아 또 요격했구나.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잘 맞춰요 그거. 예, 패트리어트가 이제 계속 잘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이제 우리 무기를 살 때 무조건 실전 무기가 최고잖아요 보면은.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패트리어트는 완전 논하는 거예요.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는 뭐 무기도 팔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아 그리고 장구가 떨어졌잖아 재고가. 그렇죠. 재고 소진 아니야. 예. 그래서 뭐 2000 이런 이제 대치 국면이 2017년까지 이제 계속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 2017년에 이 살레 대통령이 잘 지켜보니까 야 사우디 형님도 개입했는데 이 후티 애들이 과연 잘 있을까? 미국 애들도 이 후티 안 좋아하고 나 이번에 그럼 사우디랑 다시 붙어야겠어. 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 쪽으로 붙으려고 하다가 이 후티한테 들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제 후티 저격수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예 사망을 합니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하죠 보면은. 말년은 잘 안 풀렸네. 예, 네, 말년은 잘 안 풀렸죠.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뭐 정부군이라고 하는 이 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쪽하고 후티 반군의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 이제 또 구도가 애매해져요. 이 남부 쪽이 남 네. 예멘 쪽에 있는 일부 세력이 어아 우리 따로 놀래. 우리는 후티도 싫고 네. 어 너희도 싫고 우리 따로 놀래.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들이 이 후티 애들을 싫어해가지고 그 정부군하고 같이 싸웠는데 네. 이때서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도 반정부로 돌아섭니다. 보면 반정부군으로 후티랑 또 손을 잡는 근데 정확히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또 제3세력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덴 지역을 장악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플레이어가 셋으로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사우디랑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아랍에미리트가 슬금슬금 발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내릴래. 예, 난 여기서 내릴래. 사우디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네. 저놈들 아. 싸우는 꼴을 보니까 물론 뭐 아랍에미리트가 잘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랍에미리트는 나름대로 실전을 겪으면서 뭔가 힘든 전투를 많이 했는데 사우디군은 다 방글라데시나 어디 못 사는 나라 용병들 데려와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니까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들이 이제 잘 싸우는 거죠. 이란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탱크라 하더라도 산길에 들어섰는데 보병들을 이제 막 박격포나 기관총으로 분리시켜놓고 RPG 메고 가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쏴대니까 방법이 없어. 그 비싼 뭐 M1A2 뭐 에이브람스 탱크라든지 르클레오 전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그냥 매일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제 미사일만 이제 하늘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너무 개념 없이 전쟁을 하니까 네. 하지 말라고 무기 공급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급해지니까 이런 무기를 어디서 살 수 있지? 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딱 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이스라엘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전투기 탑재 가능해야 되니까 미국이랑 호환되는 그렇지, 무기를 그렇지.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스라엘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서 등장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 급해도 네. 이스라엘한테 무기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동네에서 엄청 욕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다가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F-1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인터그레이션을 통합을 진행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근데 그거 팔아도 돼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F-15용 이거지만 우리가 만든 거. 예,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있는 거니까. 아. F-15는 미국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에 아, 비행기는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걸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도 맞춰야 되고. 아, 그런 거 미국에서 안 줘요? 세트로? 그 미국이 지금 공급 중단해 버리니까. 아. 이제 너무 못 싸운다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일만 키우지 정리를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신났다 이제 만들어 팔아야지 딱 했는데 당장 내놔. 사우디가 요구가 급한 거죠. 지금 뭐 1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 무기고에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살만이 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안을 내립니다. 이제 뭐 비공식적인 이야기긴 한데 하지만 이제 배치돼 있던 무기를 헐어가지고 무기 우리 거를 그렇죠? 네, 우리 거를 먼저 공급을 하고 이제 그 무기 생산하는 업체에 긴급 발주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때 이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당장 지금 뭐 비상사태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급하면 뭐 미국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자관 이러고 나니까 쓸만해.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UAE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무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갔구나. 현궁이나 현궁이라고 하는 이제 최첨단 그 대전차 미사일이 있죠. 네. 그 뭐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쏘고 나서 굳이 유도 안 해도 지가 쫓아가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이제 나왔어요. 이 얘네들이 이제 후티 반군 지도 저기 그 지휘관이 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네.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산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명중시킨 산 뒤로 돌아가서 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맞췄다고요?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는데 산 네. 뒤로 이렇게 처음에 지나가기 전에 네. 겨냥을 해서 쏘는데 산 뒤로 숨은 거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게 유도를 할 수가 없는데 미사일이 가서 이제 명중을 시키죠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보면은. 그게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멘 이 후티 반군들이 이제 한국 무기 점령한 것들 이제 그
포획한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뭐 수류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글 써 있고 뭐 예, 한글 써 있는 거죠. 이제 보면 한화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보면 아 그럼 지금 그, 여행 금지하긴 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공식적으로 나가기는 네.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네. 공식적으로 인정도 안 하고 조용히 이제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도 먼 나라지만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도 한 면 이제 일부 당사자예요 보면은. 난민 그 좀 생각해야 되겠대. 다시 한번 우리가. 예. 어쩌 그 난민이 우리의 무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다. 뭐 돌고 돌면 굳이 따지면. 그래서 2019년 올해 들어서는 이제 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멘에서. 예, 예멘에서. 우리가 그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네. 격전지는 다 우리가 했어. 사우디 놈들은 저 뒤에만 있고. 아 사우디가 진짜 좀. 잘르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그냥 가기는 억울하니까 네. 뭔가 실속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난데없이 소코트라 섬을 점령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랍에미리트 애들 보면 집요해. 아 집요해? 집요해. 그래가지고 소코트라 뭐 자치정부랑 우리가 이제 뭐 50년 조차를 맺었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우디가 이제 또 은근히 또 밟고 나섰던 모양입니다 보면은. 사우디가? 예, 너 그냥 가는 거는 조용히 갈래면 가지. 그런 식으로 가면 너 정말 한번 맞을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원래 참전했을 때부터 아부다비만 좋아했지. 뭐 나머지 지역들은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2주일 만에 다시 또 소코트라에서 철수하고. 아랍에미리트요? 예, 지금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랍. 저기 예멘이에요 예멘.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2,400만 국민 중에서 1,500만 명이 지금 이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난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 뭐 질병들 콜레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프테리아라든지 뭐 온갖 그 전염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네. 이런 지역이 지금 예멘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사실은 이제 지금 예멘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네. 주요 메이저 국가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언론도 많이 타고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이 친구들이 그래도 예멘보다 원래 잘 살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주변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나라도 가서 이게 사회 이슈가 되는데 네. 예멘은 주변으로 가봐야 홍해 건너 가봐야 소말리아예요. 그렇다고 사우디가 받아주지 않고 철저하게도 틀어막고 있고. 그러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의 이제 지옥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진짜 뭐 저기 무슨 누구 난민들처럼 배 타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습니다 보면은. 배 타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나 뭐 이집트 정도 되는 거죠. 아프리카 그건. 중에서도 소말리아 뭐 그러니까. 그렇죠. 에티오피아. 예. 에리트레아. 제일 가기 좀 싫은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멘 아 자기들끼리 또 예전 버리는구나. 뭐 사우디도 들어갔대. 뭐 이런 정도로 느끼지만 사실은 2019년 지금도 매일 뭐 미사일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또 네네. 하루에 물 한 그릇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고 있는 나라가 또 예멘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군요. 저도 뭐 시리아 내전은 좀 이렇게 그래도 가끔 뉴스로 한 번씩은 듣는데 네. 예멘 내전 뭐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나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고 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예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죠. 자기 자국 내 그러다 보니까 또 자국의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적절히 뭐 통제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 아마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 아니면 아마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 풀리 듣기가 아니, 갈 수가 없다니까 여행 금지 지역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방금. 아니 그 이 예멘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